귀 뒤쪽에 붓기를 만지면 아픈 8가지 이유. 임파선염, 감기나 독감의 바이러스, 감염과 상처의 세균 감염에 의해 귀 뒤쪽의 피부가 염증이 붉어지거나 열을 띠게 됩니다. 통증의 특징은 누르면 아프거나 음식물을 삼킬 때 아픕니다. 기타 증상은 발열, 피로감, 림프절 농양, 봉화지겸이 발생합니다. 임파선염 대처법은 림프절이 부어있는 경우 냉각 시트 등으로 환부를 차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열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는 해열 진통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소염, 진통제 등을 이용한 대증 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균성 염증의 경우는 항생제의 투여가 이루어집니다. 대상, 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합니다. 분위기 듯한 붉은 반점, 물집이 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통증의 특징은 삐리삐리한 통증과 따끔따끔하는 아픔이 동반됩니다. 기타 증상은 발열, 두통, 이명이 발생합니다. 대상 포진의 대처법, 환부를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가벼워집니다. 환부를 차게 하는 것은 NG입니다. 통증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비스테로이드 진통제가 효과적입니다. 병원에서는 항바이러스, 약물 이용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두, 신경통, 어깨 결림이나 목 결림하여 목의 근육과 근막이 경화하여 발생합니다. 한쪽에만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특징은 찌릿찌릿한 순간적인 통증과 전기에 감전된 듯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기타 증상은 마비, 위화감이 발생합니다. 후두 신경통의 대처법. 상용 신경통을 완화하는 비타민 B12, 제제와 진통제로 진통제 등이 유효합니다.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통증이 강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통제나 비타민 투여, 국소 마취에 의한 신경 블록이 이루어집니다. 턱, 관절증, 치아 맞물림 이상, 악물다로 관절 원판에 손상을 주거나 씻는 근육에 연계 이상이 생길 때 발병합니다. 턱관절과 근육에 만성 부담이 걸리면 염증과 근육의 결림이 발생하여 통증이 생기거나 턱이 부어오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니 염증 시에서 귀 뒤쪽에 통증 붓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의 특징은 턱에 강한 힘이 걸리면 국소적인 둔통이나 쑤시는 듯한 통증, 턱관절 주위의 근육을 누르면 아프다, 입을 열려고 하면 통증이 있다. 기타 증상은 두통, 어깨 결림, 현기증, 이명, 눈의 피로가 발생합니다. 턱관절 질환의 대처법. 치판의 비스테로이드, 성소염, 진통제로 통증을 완화합니다. 병원에서는 마우스 피스 등을 이용한 보존 요법과 근육 수축을 촉진, 혈류를 개선시키는 치료를 실시해 평소의 버릇이나 습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행동 요법을 실시합니다. 그래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교정 치료와 외과적 치료 등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상, 표피, 낭종, 약간 분위기가 반구형의 종기입니다. 만지면 쫄깃하고 부드럽습니다. 피부 표면은 평활 정상적인 피부로 덮여 있으며 중앙의 검은 점 모양의 개구부가 강하게 누르면 걸쭉한 상태의 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의 특징은 염증과 궤양으로 강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기타 증상은 고름이 쌓이고 붓기, 부분의 변색이 발생합니다. 죽상, 표피, 낭종의 대처법. 항, 염증 작용, 해열 진통 작용이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생제, 소염 진통제 투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이 강한 경우 피부 표면을 약간 잘라 고름을 배출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외과적 절제 수술을 통해 죽상 표면, 피부마다 절제하여 꿰매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진, 발진이 나타나는 며칠 전부터 귀 뒤쪽 자궁 경부에 림프절이 부어 있습니다. 통증의 특징은 부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있습니다. 기타 증상은 발열, 발진 피부 표면보다 약간 볼록하게 나오는 작은 연분홍색 발진. 풍진의 대처법. 통증은 시판의 해열 진통제로 완화합니다.
풍진의 특효약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대중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를 이용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귀 아래터, 아래에 침샘이 붙습니다. 경계선이 희미하고 부드러운 붓기가 발생합니다. 한쪽만 붓는 수도 있습니다. 통증의 특징은 신맛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증가한다. 씹는 행동을 하면 아프다. 기타 증상은 발열, 메스꺼움, 구토, 두통이 발생합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의 대처법, 뺨의 붓기와 열 증상은 시판의 해열 진통제로 완화합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의 특효약은 없으므로 대증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염성 단핵세포증,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합니다. 탄성이 부드러운 붓기가 발생합니다. 피부염이 생기고 붉어지고 열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에 염증이나 화농이 아니라 양쪽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특징은 누르면 아프거나 다발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기타 증상은 발열, 인후통, 전신 림프절 종창이 발생합니다. 상용 소염제, 나 진통제의 통증이 완화됩니다. 병원에서는 해열 진통제 등을 이용한 대증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뒤쪽의 붓기를 방치하면 합병증과 심각한 질환 악성 종양 등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자기 판단과는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걱정스러운 증상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읍시다. 증상의 개선이 지연되거나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병원의 진료 기준, 단기간에 붓기가 점점 커진다. 통증이 증가한다. 움직임이 나쁜 림프절이 보인다. 입을 크게 열고 닫을 때 통증이 발생, 1주 이상 지속. 귀 뒤쪽의 통증 이외의 증상도 계속된다.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구강외과의 진료를 권장합니다. 어디서 진찰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우선 내과에서 진찰하면 좋을 것입니다.